베드로전서 1장 21절로부터 오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움직이지요. 움직이지 아니하고서 가만히 숨이 끊어진 상태로다가 드러나 있는 자를 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력 있게 모든 일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냥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냥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있으라는 동시에 빛이 쫙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골수를 쪼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썩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를 가르쳐서 썩어질 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썩어질 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썩어진 씨는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어 있는 말씀은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죽은 것이 생명을 일으킵니까? 생명을 낳게 합니까? 정자와 난자가 생명의 씨가 살아 있어야지 되지. 예? 살아 있어서 거듭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성도들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왜 거듭나지를 아니하겠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받습니까?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면은 성도들이 다 거듭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식물도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은 촉이 트고 그것이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었으면은 그냥 올라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그 믿음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요 또 어떤 영광이 크게 있는 것 같아도 물거품과 같은 그런 소망과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들에 있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확실한 소망이지 말씀 안에서 소망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게 복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다가 보고 믿는 그때 그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서 그 말씀만 가지고 믿는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은 안 보고 믿는 데가 바로 천국이요. 그러니까 안 보여진 것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눈으로다가 꼭 봐야만이 나는 믿겠다. 안 보여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소망을 갖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영광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송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기도문 같은 거를 잘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됩니다. 과거에 순교하는 그런 분들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순교자가 두 명씩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녀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그런 날이면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데려갔느냐고 원만 벅든 터지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순교자 되시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웬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오다니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육신적으로다가 뭔가 잘 되는 거에 기대갖고 거기에 뭐 고물떡이라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물떡 안 붙으면은 떡에 고물 안 붙으면은 나중에 원망이 터집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웬 영광입니까? 응? 은혜를 잘 받다가도 아 목사님 핍박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러더니 뚝 떨어져 버려. 이게 신앙이요? 나는 어떤 분한테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좀 서운해갖고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내가 했죠. 그런데 그분이 신령한 여종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으니 영광입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나올 줄을 알았는데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갖고서 한마디 그냥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뭐 어쩌저쩌고 그래도요.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나가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서로 참고 견뎌야지 안 좋은 소리가 나가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속에서 못 견뎌갖고서 확 그냥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걸로다가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인정사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멱살잡이를 하고 치고받고 해도요 곧 이튿날 간 날이면은 술 한잔 먹고서 막걸리 한잔 먹고 허 아이 뭐 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싹 그냥 그걸로다가 끝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었는데도 소리 한번 나가는 날이면 그냥 빽 들어갖고서 완전 원수가 돼갖고서 평생 원수가 돼요. 그러니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게 쓰고 그러고서 남들한테 상처 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다 서로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럽니다. 남은 사랑 안 해주고 자기들만 사랑해달라고들 전부 다가 고개를 빼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랑이 옵니다. 대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접을 받습니다. 먼저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줘야 한번 얻어먹으면은 계속 사주지도 아니하고서 의도만 맞고 쫓아다니려면 상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람이 한두 번이지 그것도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 어떻게 계속 그냥 의도만 먹으려고 그랴. 참으로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6장 26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데 누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가 믿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꼭 나타났어요. 예? 꿈에도 나타나고 실질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꿈만 꾸다가 마르면은 그거는 꿈으로 끝나요. 물거품과 같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꿈과 죽은 꿈이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죽은 꿈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황된 꿈이라는 얘기죠. 예? 살아있는 꿈은 바로 계시의 꿈이요, 예언의 꿈이요, 소망의 꿈입니다. 비전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다가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요셉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응? 꿈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야곱도 꿈대로 됐습니다. 예? 그게 바로 살아있는 꿈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는 사사 세세토록 살아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해서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으니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응?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진액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예?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충성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좀 충성 좀 하겠다. 그러는 교인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모르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두 명 있는지는. 뭐냐면은 나한테 주의 종이 잘 대해주면은 내가 좀 헌금 좀 생각을 하겠다. 그러지만은 돌아보지도 않냐니 내가 무슨 헌금을 낼 기운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달아주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 복을 받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요. 누가 말아주든지 말든지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이 없으면은 기도 소리가 모기 소리만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져갖고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은 굉장히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벌벌 떨면서. 진동을 좀 일으키려고 그러나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가면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이거죠. 이상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느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예?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하고서 나타나셔요. 예. 참으로다가 그런 체험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응? 하나님 바라보고 법대로 살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응?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는 해돋는 곳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압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어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예? 이 해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해돋는 데가 어디요? 매년마다 해돋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가려고 보려고 몰려갑니다. 해 돋는데 그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박수를 치면서 올해도 소망을 가지면서 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해를 봅니다. 이거는 비유요 비유. 예? 아이 그런 날이면 뭐 매년 그냥 해가 돋을 때마다 쫓아가면은 해돌인데 뭔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의 체험을 받겠네요. 이건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바로 해는 진리의 해를 가리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해. 진리의 해가 돋아요. 예? 그냥 진리의 해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해가 뭔가 이렇게 떠올라. 어? 진리의 해가 딱 떠오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해 돋는 곳에서 진리가 진리로서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딱 진리의 해가 태양처럼 해돋이처럼 딱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비친다 이 말이요. 나와요.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든지 땅에서 올라오든지 태양이 진리의 태양이 싹 올라오면서 비춥니다. 그 비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교마하여 일어난다 이 말이요. 아멘. 왜 그러냐? 봐봐요.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떠오르게 해요?
지구는 저절로 돌아갑니까? 태양은 저절로 뜹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고 지구는 돌고 돌고 우주도 돌리시고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 그때는 영광이 나타나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진리의 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의 큰 주의 종님들이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을 뭘로 나타나십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 5,000명, 7,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까지 남는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다가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마술이 아니요. 예?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도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말씀을 그 말씀에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꺼냈겠느냐 이 말이요. 안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은 안 믿을 테니까 은근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